탑승해주신 손님 여러분 환영합니다. 지금부터 기내 안전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최대 수화물은 머리 위 선반과 앞좌석 아래 보관해주세요. 좌석 벨트 사인이 켜지면 벨트를 해주시고 풀 때는 덮개를 올려주세요. 좌석 벨트 사인이 꺼지더라도 항상 벨트를 매주세요. 스마트폰 등의 전자기기는 비행기 모드로 바꿔 사용 가능합니다. 단, 승무원의 요청 시에는 사용이 어렵습니다. 전자기기 및 배터리가 좌석 틈새로 빠져 압착될 경우 파손 또는 화재의 위험이 있으니 승무원에게 말씀해주세요. 기내에서는 전자담배를 포함한 모든 흡연 행위가 법에 따라 엄격히 금지되어 있습니다. 객실 기압에 이상이 있으면 선반에서 산소 마스크가 내려옵니다. 마스크를 잡아당겨 코와 입을 완전히 덮고 끈으로 고정해주세요.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 먼저 착용한 후 도와주세요. 비상구마다 안내 사인이 있으므로 좌석 앞 또는 뒤쪽 가까운 비상구의 위치를 확인해주세요. 비상구는 비상시에만 승무원의 지시에 따라 표시된 화살표 방향으로 손잡이를 돌리거나 올려서 열어주세요. 임의로 비상구를 조작하는 행위는 항공보안법에 따라 엄격히 금지되어 있으며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비상시에는 비상구까지 유도등이 켜집니다. 유도등을 따라 앞쪽 또는 뒤쪽 가까운 비상구로 탈출해주세요. 비행기가 바다에 내리면 탈출 미끄럼틀을 부유물로 사용합니다. 비상구 위치는 승무원의 지시를 따라주세요. 구명구는 좌석 또는 팔걸이의 아랫부분에 있습니다. 착용하실 때는 머리 위에서부터 입으시고 버클을 끼운 다음 끈을 몸에 맞게 조여주세요. 붉은색 손잡이를 당기시면 부풀어 오르고 충분히 부풀지 않는다면 고무관을 불어주세요. 구명복은 비상구 앞에서 탈출 직전에 부풀려주세요. 이륙 준비를 위해 좌석 등받이를 세워주시고 테이블을 다시 제자리로 접어주세요. 좌석 앞주머니 속에 보관할 수 없는 큰 전자기기는 좌석 하단 또는 기내 선반에 보관해주세요. 좌석 벨트를 매셨는지 다시 확인해주세요. 보다 자세한 내용은 좌석 앞 또는 옆주머니 속에 안내문을 참고해주세요. 즐거운 여행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엑셀런스 인 플라이트 코리안 에어.